병만 꿈을 잡니다. 이게 9월 24일 날 밤에 가서 잡은 거예요. 오늘 9월 25일인데요. 제가 어제 밤에 새만금에 가서 갈치가 얼마나 컸는가, 갈치 낚시를 좀 하고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. 지금 씨알은 상당히 커졌어요. 이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무조건 이지는 무조건 넘고요. 거의 삼지 가까운 라래 삼지 이런 거 보세요. 이지는 뭐 무조건 넘어. 이지는 이지 반뭐 삼지에 가까워요. 삼지에 가까워. 그리고 아주 뭐 시장표 갈치는 아니지만, 오우 양 보세요. 깜찍하죠. 35마리인데, 제가 다 잡은 건 아니고요. 이제 낚시하시다가 옆에 있는 조사님들이 주고 가셨어요. 몇 마리씩 안 되는 것들. 저는 밤새도록 하고. 어제 같은 경우는 웜이 잘안 되더라고요. 찌낚시. 생미끼 달아가지고,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낚시를 다, 풀치가 나오더라고요. 저도 나중에 뒤늦게 꽁치 사간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낚시를 해서 잡은 거예요. 그동안은 웜으로 해가지고 거의 잡았는데, 어제는 이상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웜의 입질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. 저는 뭐 집어등도 없지만은 그 집어등 있는 사람들 보니까 풀치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. 집어등을 켰는데 보니까 풀치들이 물 위에 떠는 게 보여요. 아무튼 제가 이제 풀치 낚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10월 넘어가면 아마 안될 거예요. 저기는 배 타고 나가던가 남쪽으로 내려가던가 해야지. 군산은 10월 중순까지가 피크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잠깐 갔다 오는데, 어제는 어우 조항이 좋습니다. 큼직큼직합니다. 어우 쓸만하잖아요. 저는 삼삼센터나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는, 얘기하고 있는 그 쉼터들은 안 갑니다. 아직 풀치낚시 배운 초보라. 저는 가락도항, 거의 가락도항을 가요. 다른 데도 가봤지만 저는 아직 서툴어서 다른 데 가서 재미를 못 봤고, 가락도항에 가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손맛을 선물합니다. 이번 명절 때에도 잠깐 아이들과 함께 갔다 올 계획입니다. 한 다섯, 여섯 번 던져서 한 마리 작은 거 낚아봤는데, 한번 계속해서 수심 좀 찾아봐야 되는데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활성도는 그렇게 많진 않죠. 지금 아직 만조가 되려면은 11시 돼야 되니까,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는 둥둘물. 바람도 선선한 게 아주 날씨는 좋습니다. 짬낚시라 한 5시간 정도, 한번 해볼 건데, 입질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입질이 있진 않네요. 생미끼 계속 밤에 안 잡다가 생미끼 사니까 생미끼 꽁치 물고 나오네요. 안 나오면 좀 쉴라 그랬더니 그래도 나오니까 한번 더몇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지는 무조건 넘고요.
생미끼로 한번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새벽 2시 정도 됩니다.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웜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좀 생미끼 꽁치 갖고 하고 있어요. 꽁치 오, 이거 큰 거 하나 물은 것 같아. 2.5지. 입부장합니다. 제대로 삼켰네. 3지는 안 되고 무조건 2지는 넘어. 2.5지 거의 3지 가까이 되는 거야. 3지 이렇게 박스에 채곡채곡 모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꽁치 생미끼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바닥 층얼들이냐고 던지고 한 10초 정도, 10m 이상 내리고 있어요. 10m 이상 내려가지고 바닥 층을 한번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빠졌는데, 걸렸나? 예. 웜을 안 물더만, 지금 꽁치, 생미끼는 반응을 합니다. 생미끼. 오. 다 이게 생미끼로 나오는 거야. 생미끼. 아, 이빨려. 거의 3지 안 되고 2.5지, 2지는 다 넘어요. 한 10을 쳤으니까 10m 이상 내려갔을 거예요. 19g 짜리라. 꽁치, 생미끼, 꽁치 절인 거. 막 입질을 했는데 놓쳤어요. 툭툭 쳤는데 아깝네. 밤새 낚은 갈치. 거의 뭐 2지급으로 다 돼요. 2지. 이거를 다 손질해서 가야 돼요.
그러면 항문 있는데, 항문 있는데, 항문 있는데 가위질을 딱한 다음에 머리 딱 잘라가지고 딱 당기면 이렇게 내장이 쫙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딱 바다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갈증이 끝. 항문 있는데, 항문 있는데 여기를 가위로 한 1cm 이상. 그 다음에 갈치목이 있는데 3분의 2 정도 잘라가지고 쭉 당기면은 내장이 싹 딸려나와 이렇게. 그래서 얘를 바켓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. 손질하기 쉽죠.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잡고 바로 손질하는 게 좋아요, 사실은. 내장에 쫙 빠지잖아요. 이렇게 손질하면 됩니다.